안녕하세요. 향기동동입니다. 오늘은요. 수분크림을 만들어 볼 거예요. 남성용으로 만들 건데 제가 예전에 쓰던 이 수분크림 용기를 소독을 해줍니다. 자, 열탕 소독을 해주는데요. 그리고 자, 비커에다가 재료들을 계량해 줄 거예요. 마카데미아 넛 오일을 제일 먼저 넣어줄 겁니다. 4g 정도 넣어줄 건데요. 영양 공급을 해주죠. 그리고 피부도 아주 촉촉해져요. 마카다미아 넛 오일 추천합니다. 화장품 만들 때. 그리고 제가 샌달우드 에센셜 오일 3방울 넣어줘요. 자, 지성 피부에도 좋고요. 또 이게 피부가 너무 건조할 때 그 건조한 피부에도 샌달우드를 써요. 그리고 향도 약간 남성 화장품에 이렇게 은은하게 풍겨오는 아주 고급적인 향이에요. 그리고 알로에베라 젤을 넣습니다. 43g을 넣는데요. 수분 그리고 제형을 잡아줍니다. 자, 많은 양의 50ml의 수분크림을 만들 건데 한 43g 정도 들어가니까 많이 들어가죠. 네, 그리고 마린콜라겐 1.5g 넣어주고요. 피부 탄력을 잡아줍니다. 콜라겐 많이 드시죠. 네, 그리고 글리세린 천연 보습제 1.5g 넣어줘요. 그리고 이데베논이라는 그 기능성 화장품 첨가물 1g을 넣어줍니다. 피부 탄력을 잡아주고요. 그리고 노화 방지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방부 역할을 하는 천연 한방 보존제 0.3g을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만든 화장품은 그 천연 화장품이라서 그다지 이렇게 방부력이 오래 가지 않아요. 3개월 안에 꼭 써야 되고요. 그리고 그냥 이 재료들을 잘 섞어주면 됩니다. 모든 이런 재료들이 잘 섞이도록 자, 주걱을 사용해서 잘 섞어주세요. 많이 섞어줄수록 그 제형이 쫀쫀해져요. 그래서 수분크림이 좀 쫀쫀해서 사용할 때 사용감도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자, 이 이데베논이 들어간 이 수분크림은 저희 지인들이 써보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영상에 올리게 됐고요. 그리고 저 또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참 만족하고 있어요. 제형도 너무 좋고 그 피부에 느껴지는 그 감촉도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천연 화장품이라서 또 건강에도 좋고요. 자, 이렇게 완성된 수분크림은 자, 소독된 용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조심히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담는 장면은 좀 이렇게 제가 빠르게 영상을 돌렸고요. 자, 용기에 잘 담아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약간 노란빛의 촉촉하고 순한 천연 수분크림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3개월 안에 꼭 다 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한번 발라봤습니다.
자, 주걱에 묻은 수분크림을 발라봤는데요. 촉촉하네요. 자,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